광동의 선택입니다. 광산 보석 채굴장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아이템 획득도 미세하게 조금 더 유리한 광동인데다가 쌓아놓는 싸움 더하기 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속도를 붙이는 집중력까지 오늘만큼은 광동 프리스가 더 압도를 하고 있네요. 네, 그래서 샌드박스도 빨리 뭔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싸움에 집중을 해줄 것인지 그 전에 뭔가 승부수를 볼 것인지 그게 확실한 컨셉이 좀 나와야 돼요. 자, 좀 몸싸움하면서 성민이 위로 올라갔으면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강했던 리브 샌드박스의 그 모습이 좀 안 나오고 있는 현재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실드 두 개를 가지고 병수가 가고 있을 때 공격을 버텨내면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우주선 들어가면은 감속에서 답이 없겠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템에서 살짝 좀 느끼면서 성빈이 실드가 있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 가고 달달을 뒤로 빠르게 빼준다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광동이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이렇게 올라갑니다. 스페드 몸싸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. 아, 리우스앤드왁스도 병수가 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. 아, 밑쪽으로 또 가고는 있어요. 성빈의 집중력이 좋았죠. 달다가 얻어 맞으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물폭탄을 잘 던졌었는데 성빈이 사이드를 타주면서 피했으니까요. 이거는 뒤쪽에서 달다 선수가 아마 물 던지는 거 보고 콜 해줬을 것 같습니다. 바나나 밟을 수 있겠는데요? 좋은 타이밍인데 아니에요. 이거 두 번째 버네너. 와, 이거 피하고 나서 아, 잘 피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. 속으로 한번 그 생각 들거든요. 네. 어, 나이스. 근데 그 다음에 나이스가 안 됐죠. 하나는 두 번째. 너무 많이 맞았어요. 성빈 몇 방이에요. 네. 또 돌고 여기 돌아요. 근데 감속이 되긴 했지만 상대방 공격형 아이템을 지금 네 개나 본인이 맞은 거거든요. 다섯 개.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지금 허리라인 좀 끊겨 있었는데 조금 붙게 될 것 같습니다. 성빈이 다섯 개 맞는 동안에 천사가 두 개가 생겼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그 천사 이후에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성빈 선수가 버티게 천사를 써줄지 안 써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. 아, 납치되면서 일단 약간 멈췄어요. 아, 벽수도. 네, 우주선에 대해서 지금 해지를 쓰지 않았다면 마지막까지 가져가면서 혹시나 있을 우주선 혹은 자석에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죠. 아, 병수 일단 또 돌았어요. 그 사이에 성빈 올라왔고. 자, 이렇게 되면은 성빈 선수는 지금 실드 계속 챙겨서 가는 거 보면 끝까지 1등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. 뒤쪽 꼬였습니다. 뒤에 달려나가요. 너무 먼 거 아니에요? 갑자기 네. 멀어지는데. 그리고 광동 프리스가 속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쿨이 있어요. 달다가 달려나가요. 아, 근데 멈췄고. 어쩔 수 없었죠. 그럼 이제 부스 쓰고 좀 쫓아가야 되면 성빈 천사 지원. 네, 속도로 갈 건 쿨입니다. 혹시 성빈이 얻어맞아서 뜨더라도 쿨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천사 또 있죠. 천사 또 있죠. 어제 나이템 실드 두 개. 실드 어떻게 막아요? 자, 달다의 아이템이. 자, 쿨이 쏴서요. 빨겠죠. 우주선 하지만 들어갑니다. 와.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쿨이 부스터와 자석을 챙겨오고 있었고 성빈은 위협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8강 플리그다 이런 상황이면 쿨이 또 빠르게 자석으로 가면서 막 같은 팀원 역전으로 이런 장면 나왔을 텐데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면서 깔끔한 3대0을 캠전에서 만들어내네요.